부쿠레슈티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이름처럼 그리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건축물이다. 내부는 화려한 조각과 둥근 덤으로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앙에는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음악가 게오르게 에네스쿠의 흉상이 자리하고 있다. 에네스쿠는 루마니아 민족악파를 주도했고 루마니아 작곡가들에게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더욱 화려한 느낌을 주는 콘서트 홀에는 이미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이름 모를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감상했다. 그림은 고단했던 루마니아 역사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듯했다.